FTA 확대로 글로벌 시장이 넓어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농가가 참 많이 힘듭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농가가 돋보이는 때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바삭바삭 맛있게 구워진 김 위에 가루가 뿌려집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농업회사 법인에서 토마토를 건조해 빻은 뒤 소금과 함께 뿌리는 겁니다. 토마토의 그 라이코펜 성분이요. 김 특유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면서 감칠맛이 나고 또 김 특유의 그런 향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업체는 7년 전부터 토마토를 재배해 판매했는데 이것만으론 수익이 나지 않자 지난해부터 토마토 김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뿐 아니라 김을 만드는 가공업과 제품을 유통하는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직접 친환경으로 농사 지은 토마토를 그 식탁에 많이 올리는 김에 첨가를 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함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색다른 가공품을 만들어 소득을 증대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